아, 내가 왜 맞아? 이 사람아, 그 어른한테 자네 같은 마마 보이야 엄마한테 맞아도 싸지만은. 아, 참. 자꾸 그러시면 나 진짜 안 온다. 오거나 말거나 죽어. 아이, 송화백님이 안 웃으면 재미없잖아요. 그래? 그럼요, 그럼요. 알았어, 알았다. 아무튼 말이야, 우리 엄마 요새 완전히 마음 변하셨어요. 마누라가 주는 용돈 봉투가 두툼해질수록 날 꼬박하신다니까요. 그러니까 자네도 열심히 그림을 그려가지고 지원도 열고, 아, 그림도 팔고 그래가지고 좀 용돈을 두툼하게 어머니한테 좀 빌려. 아, 참, 지난번에도요 제가 그림 팔아서 드렸어요. 그래? 어머나, 그러셨어요? 그럼! 내가 지난번에 말이야, 그 웃으면서 드렸다니까요. 아이고, 왜 이렇게 늦었어요? 어? 아이고, 일 끝내고 오다가 송성만 만나서 한잔 했지. 오늘은 또 무슨 헛소리를 하셨소이까? 아니, 개똥 추락에 언제 헛소리를 추락을 했어? 어?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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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무슨 짓이야, 저 세든 사람도 있는데. 잔소리 말고 빨리 들어가요, 어? 어디? 그 당신 그 찰난 입 좀 구경합시다, 어? 어떻게 생긴 입이 그렇게 입이 싼지 그 찰난 입 좀 구경하자고요. 아니,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네. 아, 빨리 들어와요, 빨리 들어와, 빨리 들어와. 아이고, 저, 빨리 좀 앉아. 어, 아니, 이제 어? 바지 벗겨지래. 도대체 당신은? 아니, 무슨 남자가 그렇게 입이 싸요? 아니, 내 잘난 입 가지고 갑자기 시비야. 당신이 했죠? 뭐를? 희순의 집안 얘기 당신이 송서방한테 한 거 아니냐고요. 어, 왜? 아이고, 정말. 아이고, 왜 꼬집어. 그런 얘기는 뭐하러 해요? 어? 아니,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따로 있지. 아니, 그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. 아니, 좀 하면 어때? 송서방의 남이야? 아니, 설사 남이라도 그렇지? 아니, 그럼 모든 사람들한테 자랑만 늘어놓으면서 사나? 아니, 그래서? 아, 그런 얘기하니까 기분이 좋습니까? 아, 기분 좋을 거야 없지만은. 아니, 창피하고 자존심 다 안 상해요? 아니, 창피하고 자존심 상할 게 어디 있어? 우리 희수가 뭐 잘못한 게 있어? 어휴. 이봐, 세상 살이 어려운 건 누구나 다 있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뭔가 이상하다고, 어? 뭔가 있다고, 어? 뭔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내가 기분이 안 좋다고, 어? 아, 그랬는데도, 어? 내가 그 반대했는데도, 어? 아, 그냥 시집을 보내버리고 이제 어쩔 거예요, 이제? 아, 뭘? 저렇게 사는 걸 나 못 본다고요, 어? 알짜는 계모 시어머니가 다 챙겨가고, 어? 들어놓은 시아버지에다가 불편한 어? 이복 시동생에다가, 어? 아니,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. 아이고, 달콤한 신혼생활은 커녕 평생 더 젖힘도 않게 생겼으니 이제 어쩌면 좋겠냐고요. 아이고, 오늘 가서 보니까 뭐 잘만 살고 있더구만. 뭐라고요? 아니, 저 실은 저 오늘 희수가 오라고 해서 송송하고 같이 갔어. 아, 은수하고 어디 저 외출할 때가 있다고 해서 갔는데 안서방은 바쁘게 바깥일 잘 보는 것 같고 우리 희수는 아주 의젓하게 살림을 잘 꾸려가던데 왜 그렇게 속을 태워? 아이고, 아이고 세상에, 아이고 세상에. 아니, 도대체 송서방은 뭐하러 거기까지 같이 가요 그래? 아이고, 저, 정말 희수가 불렀다니까. 아우, 정말, 아우. 아우, 정말. 이봐, 이봐. 애 태우지 마라.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. 당신은 아주 훌륭한 엄마야. 아, 당신은 우리 희수를 그렇게 훌륭하게 했으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잘 이겨내고 잘 살 거야. 아휴, 아유, 정말. 아이고.
오늘은 꼬마들한테 한번 가볼 거예요. 재곤이랑 재희요. 한 달 넘게 못 가봤잖아요. 어, 그렇게 너무 무리하지 말고. 가는 길에 재민이한테도 들러보고요. 그 애들한테 너무 치근거리지 마라. 또 그녀도 진짜 그러면 도망갈지도 몰라. 알았어요. 지들이 그렇게 사는 게 하도 좋다니까 할 말은 없지만 세상에 그게 뭐야. 그것도 알았다니까요. 아무튼 오늘은 밖에서 좀 보낼 거예요. 오늘은 손님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. 어제 일찍 문 닫은 거 만회 좀 할 수 있게 말이야. 잘 되겠지 뭐. 너무 욕심 부리지 말자. 어서 오세요. 친구 세트 있죠? 예, 물론이죠. 신혼여행 가시나 보죠? 두 분 결혼하세요? 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이쪽으로 오세요. 제일 좋은 걸로 주세요. 아무거나 써도 피부는 괜찮으니까요. 네. 이게 신부 세트 기초고요. 색조는 취향대로 고르세요. 예, 다 계산해 주세요. 아, 예. 특별히 선물 하나 드릴게요. 거울이에요. 감사합니다. 장애가 좀 있어서요. 계산 다 됐습니다. 23만 원입니다. 여기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가세요. 눈물 날라고 한다. 나도. 고마워요. 사장님. 나한테 뭐 할 말 있어요? 네. 뭔데? 사장님이 불쌍해요. 왜? 결혼한 여자분이랑 계속 사실 거예요? 내 와이프를 그렇게 부른 건가? 계약 결혼했잖아요. 회장님 사모님은 이제 없고요. 근데 왜 계속 살아요? 특별히 친절하게 대하지 마세요.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. 뭘요? 사장님께서 자기를 유혹했다는데요. 사모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어요. 왜요? 결혼 전에 여길 몇 번 왔었거든요. 희수가요? 모르셨습니까? 집 경매권으로 짐작하는데요. 아, 괜한 얘기를 했나 보네요. 아니에요. 내주세요.